다기로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상하다. 아유, 김인장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은 진짜 안 크고 못나진 다육이가 있고 이렇게 막 또 깍지를 막 타갖고 그러고 있는 다육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얘는 라비앙 로즈인데 참 안 크고 있어. 얘는 좀 화분을 좀 바꿔줄까? 아,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아가. 얘는 아그네스 로즈인데 야 진짜 많은 잎이 너무 많고 꽃대가 너무 죽기 살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꽃대가 아니 이제 꽃대 좀 그만 나올 때 됐지 않았나? 보면서 물마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화분들이 자꾸 물마름이 너무 좋은 또 화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육이들이 그러니까 장점도 있죠. 물마름이 좋다는 진짜 가장 큰 장점. 근데 또 다육이들 물이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크는데 약간 좀 이렇게 뭐 덜 큰다는 그런 느낌 저는 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고 해외 채널에서는 토분들 이렇게 할 때 안쪽에다 페인트 칠하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물마름이 좋아갖고 다육들이 물이 좀 약간 안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래. 아 그럼 뭐하러 그걸 써? 너는 어떡할 셈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제 꽃대를 올리냐고. 정신 차려. 아이 참말로 진짜 주책 맞구만. 아이 그래도 잠깐 놔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헐 온 게 요 녀석 때문이에요. 얘는 뭐야 이게 아프리메라 깍지가 생겼더라고요. 참 왜냐면 깍지는 눈치 코치도 없어. 그냥 눈치 코치도 없이 생겨. 그냥 막 마른 잎 좀 정리하고요 약 뿌려야죠 뭐. 다들 깍지 생긴다 걱정은 하고 계신데 깍지 약을 대대적으로 한번 쳐야지 하면서도 쉽지 않고 전 진짜 깍지약 한번 치고 나면 막 옷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그 스프레이 때문에 제가 뭐 아무리 앞치마를 하고 뭘 해도 그러니까 피부에 너무나 많이 이제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공간이 또 이렇게 막 널찍널찍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협소한 공간에서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저 키핑장 좁아요. 너무 좁아요. 녀석은 제가 이제 마른 잎 떼고 깍지약을 또 이제 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프리메라. 이렇게 생긴 프리메라도 있네요. 깍지 총키를 이 원래는 여기다가도 이렇게 딱 뿌려줘야 돼요. 짠. 위에다가도 약간 제가 깍지물에다가 담궜다가 꺼낸 엘샤 대품이 있는데 안 죽은 것 같아요 깍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기분에. 아니 그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렇게 잠궜다가 꺼냈으면? 일단은 이렇게 녀석은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깍지 있는 녀석들 소원해 갖고 왔어요. 저 화분을 바꿀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됐었는데 제가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화분이 있어요. 얘도 얘를 좀 빼볼게요. 아이고 딱딱해졌어. 물마름이 너무
뭐 좋아. 너무 좋은데 문제야 그게? 너무 좋아서 문제야? 이제 나와서 너무 잘 컸죠? 이렇게 완전 얼굴은 부실한 것이 뿌리가 그냥 완전 그냥 어마무시하게 그냥 뿌리를 달고 있네. 와우, 반전일세. 여기서 분갈이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사실 저 얘도 되게 분갈이 해주고 싶거든요. 저 이 화분이 여기서 얘가 더 이만큼만 더 커도 괜찮겠는데 안 크잖아요. 집을 빼고 싶어. 그래서 얘 집을 어? 아니 클로라벤더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큰 집을 줬는데 어 여기서 덩치가 커야 너를 여기다 키운 보람이 있지. 정신 차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모르겠다. 뭐야? 너도 딱딱해. 왜? 너도 뿌리가 어마어마한 거야? 얘는 물을 줘야 되나? 대박. 언제 분갈이 했는데 이렇게 잘 살았지? 아, 물을 줬으면 훅 컸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약간 후회가 되네. 뿌리를 제가 많이 걷으면 미안하네 괜히? 어이? 괜히 미안하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응? 너 좀 아 뿌리 아 뿌리 뭐가 미안해. 네. 아니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컸어야지. 좋아. 얘를 여기다. 너무 작죠? 벌이야. 자. 벌로 작은 집 줘. 빨리빨리 컸어야지. 대신에 영양 가득하게 빨리 또 활착하게 해줄게. 모래 마사 살짝 넣고. 약간 조금 부들부들한 흙을 제가 넣어서 그 화분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조금 내가 얘한테 이 화분 너무 과한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이? 저는 되게 고민하거든요. 이거를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얘를 화분을 이거를 갈아줘야 돼 말아야 돼? 뭐 되게 고민하는데 저는 못 버텨요. 그냥 갈아버립니다. 이렇게 큰 집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간이 뭐 무한정하게 이렇게 남아 도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집에서 그냥 얼굴이 넘쳐나도록 한번 커봐. 그러면 나중에 또 옮겨줄게. 아니 뿌리가 저렇게 좋은데 얼굴이 왜 이렇게 작지? 물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되게 의외야. 왜 그래 도대체? 얘는 콜로라빈이었어요. 콜로라빈. 오늘 아 얘 오늘 분갈이한 날짜 써줘야 되나? 그리고 요 라비앙 로즈도 여기다 그냥 심어줄 거예요. 라비앙 로즈 너도 일로와. 다들 작은 화분으로 얘는 목대가 좀 있어가지고 이 토분도 물마름이 되게 좋은 화분이죠.
원래 얘네들이 있었던 이 라비앙 로즈가 있었던 저 화분도 미소분도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를 좀 자, 너도 여기에서 좀 잘 좀 커봐라. 우리 잘 커보자. 자, 이렇게 라비앙 로즈도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해 줬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키핑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얘는 너무 마른 잎이 많은데 저 꽃대가 생겨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요 프리메라가 깍지가 생긴 걸 제가 발견해 가지고 그래서 깍지를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환을 했다가 요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들고 오고, 또 화분이 큰데 화분만큼 성장하지 못한 요 다육이들 집을 그냥 빼앗아 버렸어요. 제가 고민 좀 했거든요. 냅둘까 하다가 네, 제가 이렇게 집을 빼앗아서 제가 분갈이 해줬어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